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Oh.
할렐루야.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속죄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누리교회가 예수 바보 행전을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속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성육신하신 바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 앞에서 거짓 증언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셨던 바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몸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와 축사와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도 핵무기 개발하며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북한 정권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되게 해주셔서 함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평신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과 CGN TV, 두란노, 더 멋진 세상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만몬의 우상이 제거되게 하셔서 한국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치탄을 받는 현실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셔서 신기섭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수원 지역을 섬겨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신기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믿음의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섬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대1 수료 예배를 통해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양육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신 온전한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 심판자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
다시 한번 선언을 위해 이 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주고 가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오늘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양천공동체 섬기시는 강영재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주보 사이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정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1박 2일로 토요일 주일로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신앙교육축제가 5월 26일 목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 이틀 동안 양재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와 1층의 목회 지원실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차세대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교회 2층의 사랑홀과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변의 청년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주차사역팀의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내사항과 모임과 광고사항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한국교회사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루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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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애원나니 생각은 하는데 자녀는 원치 않는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먼저 아이 키우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이제 형제가 많아야 되겠다. 서로 다독여주고 위로하고 아, 아이들한테 물질적으로 많이 남겨주는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형제들을 많이 남겨주는 그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쉽지만은 않다. 정말 어렵다. 힘든데 키워보니까 키우면서 느끼는 그 보람됨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키우면서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 수컷팀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해병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뭐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대로 이제 아이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그 명령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저출산의 위기를 정부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로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저출산 대책 포럼을 만들어서 이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결혼을 통한 출산이 장려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 출석한 지 3년 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르고 고르던 중에 온누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다니는 동안 좋았습니다. 교회가 대부분은 새신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려는 의도가 지나쳐서 과하기 마련인데 온누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록 안 하고 다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등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매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조용히 잘 다니고 있는데 꼭 등록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묵묵히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세신자 과정을 끝내고 바로 1대1을 시작했습니다. 교재를 사서 양육자분과 첫 만남을 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과정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모두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페이지당 7, 8구절이고 한 단원이 10페이지를 남짓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 70절 이상을 필사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일이 바쁘고 집에 오면 보통 10시간 없는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면 할수록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필사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교재가 이해에 필요한 구절을 증빙으로 제시하기 있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님의 열린 대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열린 대화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재를 내어놓고 말씀을 베껴 써서 실제 진도보다 필사를 훨씬 빨리 끝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면 작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5분만 적어도 손이 아프고 10분 적으면 어깨까지 아파오는데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이 계속 적어나간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1대1과 함께 시작한 큐티 또한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출장 때마다 생명의 삶은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아침마다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내어놓고 구하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파키스탄에 갔는데 위생이 좋지 않아서 배가 아팠습니다. 장염 같았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배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날 가지고 온 컵라면과 너치 그대로 남아서 다시 가방에 챙겨넣었는데 마음속에 누군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줘라. 원래 베푸는 성격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왜 들지?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드니 비닐백에 컵라면 두 개와 넛 세 봉지를 담아서 장기 출장 나와 있는 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무뚝뚝한 편이어서 아침에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 나면 서로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창밖만 보면서 대면대면하게 사무실까지 가던 사이였습니다. 저 오늘 밤에 한국에 가는데 이게 남아서요. 출출할 때 드세요 하면서 내밀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정말 고마워하면서 파키스탄 처음이셨죠? 지내기는 괜찮으셨나요? 하고 묻길래 예, 그런데 물갈이를 하는지 배가 좀 아프네요. 아, 그거 고생스러운데 진작 말씀을 하시지. 현지에서 배 아플 때는 현지 약을 먹어야 직방입니다. 하면서 하루치 약 세 알을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바로 하나를 삼켰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아랫배의 불쾌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신 건가? 저는 지금도 이 경험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1대1을 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를 연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1대1 수료 간증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1대1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좀 부러우실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생명을 낳는 또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또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수료증 수요를 하겠습니다. 수료증을 우리 대표로 조무웅 형제님. 예.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1대1 동반자반 조무웅 귀하는 온누리교회 1대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15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동반자는 우리 준비한 꽃 화분을 감사의 표시로 우리 교환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드릴 때 박수로 우리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손을 펼치고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 택한 족속이여, 맡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보내 그냥 왕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 더욱더 자라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빛을 바라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대1 동반자 과정 수료증 받지 못한 동반자님은 1대1 데스크로 가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우리 나주희 나상씨 권선미 우리 부모님 딸 나주희 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희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보호하심으로 이 딸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 사랑하며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이 딸이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다해 주시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삶이 온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받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정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또 새롭게 성경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아름다운 부부관계 회복과 또 올바른 자녀 양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이 저출산 대책 포럼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있습니다.
보시고 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젊은 부부를 위해서, 또 자녀를 원하시는 가정에 출산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러브소나타가 있습니다. 24번째 오카야마 러브소나타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이곳에서 귀한 집회가 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목사님은 지난주에 미국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행사를 하시고 또 바로 일본으로 가셔서 우리 러브소나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가정에 대한 주제로 또 온 캠퍼스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희 다문화 사회선교 다문화 사역팀에서 섬기는 우리 세트민 세 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는 분들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우리 유순옥, 전순실, 최유정 자매님께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죠? 아, 네, 잠깐 이래서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네,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며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주의 보혈로 다 씻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 어버이, 또 많은 선생님들, 많은 행사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저희 개인적으로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고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부모님께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마침 전화를 받으실 수 없어서 이제 다음에 한다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안 하고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집은 그날 통화를 했는데 제가 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참 너무 부족하죠. 저도 자녀인데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과 또 부족한 마음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잡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잡지를 봤는데 그게 이제 여성 잡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이 있고 정말 예쁘게 사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가구의 모습이 이렇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참 정말 그러한 집, 그런 가구를 갖추고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근데 딱 제 눈에 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연세가 많으신 노 교수님 부부였습니다. 아주 품위가 있고 너무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보기에도 멋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 가구를 찍었는데 보니까 정말 오래되고 아주 손때 묻은 가구를 그대로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으로 평생 살아온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러운 것입니다. 가구가 오래된 것. 여러분, 저는 그 오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가정은 오래된 가구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끝까지 가는 가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의자도 삐걱거리면 못 쓰고 다시 바꾸고 새 걸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30년 가까이 그분이 30년 가까이라고 그래요. 30년 가까이 그대로 쓴다는 것은 그렇게 아끼고 손보고 뭐지 저 거미줄 친 거 다 벗겨내고 그렇게 아끼며 보호하며 그렇게 산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게 되고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낡고 삐걱거린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다 새것새것 그런다고 버리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끼어진 가정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래된 곳, 손때 묻은 곳, 우리의 정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뿐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그 원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따라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혹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결손 가정이나 부모님 없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외롭게 지내시는 분, 또 자녀가 없이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한 가족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다 자녀를 우리가 다 돌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이 순공동체가 또 그런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 젊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체에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분, 저희 형님 같은 분, 저희 동생 같은 분들과 함께 순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순에 계신 집사님이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한 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을 그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공동체, 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어린이날 되고 이럴 때 제가 한 번도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에는 아빠가 없는 딸이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식구들 그리고 저희는 특히 가까이 있는 이모부가 부모처럼 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우리 딸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를 서로 보완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인 동시에 또 자녀이고 자녀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경적인 가정이 되도록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자식들과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행동 지침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고는 어린 자녀들만을 위한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자녀들답게 자신들의 부모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아오고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교회에 내적 치유나 이런 데 가면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나 다른 사람은 멀리 우리가 이렇게 경계할 수 있잖아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 자매는 가까이 있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렵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오랜 세월, 그리고 아픈 상처를 담아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 음성,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로서 잊혀진 자녀. 여러분, 한 자녀가 그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것으로 산다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을 느꼈고 그의 살면서 원수들로부터 쫓겨가는 그런 긴 시간을 갖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초라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장성에서는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으로 변한 겁니다. 부모의 참사랑이 없고 부모에게서 사랑 대신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모두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또 허물이 많아서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때로 무능해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은혜로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통로로 부모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부모님 같은 어르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분, 우리 부모님이시라면 용서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이라고 하죠.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약속이 있는 가정을, 약속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계명, 오늘 바울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질과 삶의 길이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삶의 질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통하는 방법, 삶의 최고의 질을 누리는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삶의 양, 오래 산 장수하는 것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그 복, 그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길이길이 살리라는 그러한 뜻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왜 다른 계명에는 약속하지 않은 이 놀라운 축복을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그 공경의 본질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딱 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각기 깊은 사연이 있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가정만의 고통과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받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온전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 허물이 많고 또 죄가 많아서 우리 자녀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신앙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문자적으로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를 다 부모님들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의 권한, 부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 그의 생사를 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아버지의 발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가면 그 아이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버림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 아이를 보고 안아주면 이제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자녀로 양육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부권을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대에 에베소서가 기록됐는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여러분,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유교의 시대에 살던 이 민족이 새롭게 자유되고 인권에 확립되고 했던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은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아이를 때리지 말라, 징계하지 말라, 야단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여운 마음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들이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는지, 몰라서 그렇고 우리의 분노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자녀를 대하는 것이 과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배우고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말, 폭력, 비상식적인 폭력의 행사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는 훈계와 교육은 부드러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과 교육은 부드러운 가운데에서도 단호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선악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폭주족 아이를 잡았습니다. 경찰에서 잡았는데 애가 너무 심해서 말도 하지 않고 이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상담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그래요.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얘에게 질문하고 왜 그랬니 뭐 이렇게 묻는데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이 상담하는 분이 분노가 또 폭발을 해서 아이를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엉엉.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정말 잘못했다고 막 사정을 하고 이게 실수했다고 내가 용서하라고 오히려 이제 막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감사하다고. 이게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 부모는 한 번도 자기를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야단을 맞고 뺨도 맞았다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자녀의 영혼도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왜 불안합니까?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부모님이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자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던 앞부분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권고는 단순히 그냥 사랑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자녀의 영혼을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교훈과 훈계인데 주의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각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부모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할 일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배웁니다. 화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기뻐하는 부모의 표정을 보면서 하던 일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더 신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크면 논리를 듣고 보고 배웁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면 스스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할 때는 자기의 행동,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죠. 행동을 삼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부모의 행동이 앞에서 자기를 가르치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부모님께 대해 반발하죠.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자녀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단순한 양육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은 그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정직함, 부모의 사랑, 부모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부모의 경건한 삶을 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인생의 방향, 신앙과 삶의 그 모습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부모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자녀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가르치고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나 행동이 언제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거나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철학으로 자녀를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간 후에 우리 아이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보다, 지금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녀에 대한 주된 관심사가 신앙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아이들도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앙을 위해 열심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한번 길게 한번 여러분 보시고 자녀의 인생도 그렇게 길게 보시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돈 많이 벌게 하고 이름을 떨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매일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늘 깊은 잠에 빠지니까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머리에 선합니다. 어릴 때인데 계속 제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도 저는 어려운 일 생기면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부모의 이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육의 사명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되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눈물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칠 때, 나중에 자라서도 늙어서도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서 그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알려주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또 이해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 다 되어서 약속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밤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